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바람에 공전에 와 있고요. 하트 수급을 끝내고 위로 가고 있어요. 일단 내려와서 아이고 뭐 어떻게 올라오긴 했으니 아래를 눌렀는데 대각선도 내려가지고 자 요 녀석 기절시키고 떨어졌네요. 자 돌을 밀러 왔고요. 가겠습니다. 이거 폭탄 같은데. 아이고, 길을 잘못 들어왔네요. 죽어라. 어딘지 몰라서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점프가 가능해야 아래로 떨어질 것 같네요. 부메랑이 또 쓸만하네요. 돈 주고 산 것 중에 제일 쓸모 있는 것 같은데 점프 아이템 없으면은 점프를 못하니까 이건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못 지나가네요. 이쪽 이렇게 넘어와서 해골로 있는 거지. 폭탄 놓고 넘어가란 소리니까 넘어가죠. 보스가 나올 것 같으니 보자. 짧네. 이런 그래도 뭐 화로에서 공격은 안 당하니까 처치하기는 편했습니다만 내 마리로 드러났네요. 어디니? 기절시키고 때리고 더 늘어났네. 아이고 떨어졌다. 하나서 그냥 맞고 때리고 있습니다. 아직은 하트가 여유롭기 때문에 이제 점프 가능한가? 아님 지도? 깃털 망토가 생겼고요. 2단 점프가 되는 누르고 있으면 한 번 더 점프하네요.
이런. 이쪽도 한번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. 왜 있는 거야? 여기 올라갔을 때 밑에를 봤어야 되는데. 일단 까마귀 먼저 때려줬고요. 여기도 의미가 없네. 칼보다는 부메랑이 좀 쓸만한 것 같은데.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. 넘어왔습니다. 세 군데로 지나서 네 개? 되고, 아이고 방패. 방패 쓰고 나가서 때려줘서 넘어왔고요. 바람 타고 넘어가는 건가요? 아니면은 넘어가는 게 아니네요.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. 아이고 왜 떨어졌어. 아 망타 안 메고 있었네요. 뭐야. 자 이쪽은 빠르게 넘어가면 되고 여기가 문제인데. 안돼 안돼 끝날 때쯤 굴러가서 저기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. 어? 왜 또 나왔어? 뭐지? 내려가는 길이 아닌가?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한데 못 내려가네요. 왜 온 거야 그럼? 보이나? 여기 뭐죠? 여유를 알 수 없는 구멍인데 구멍이래. 모르겠습니다. 전제는
쳐보고 뭐 밀어야 되나? 아이고 왜 또 떨어졌어. 폭탄을 한번 놔볼까요? 터지는 블록도 아닌데. 이쪽에 이유를 보겠네요. 뭐 하라고 있는 거지? 일단 아이템은 다 모은 것 같은데 진짜. 아이고. 맞네요. 너무 뜬금없어가지고. 자, 내려왔고요. 그냥 카드 잡아주고 점프 내려와서 위로 점프. 뭐야, 왜 못 잡아? 하트 좀 내놔라. 하트 안 주나요? 자, 위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여기는 뭐 세 개 준비해놔서 넘어가면 되는 건가? 마지막 거는 발판 오면 가죠. 아이고. 확실히 대각선으로 일자로 오는 건 맞는데 한번 실패했으니 두 번째는 아, 타이머. 뭐야, 왜 없어졌어? 으흑. 끝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. 자, 이쪽에서 열심히 밀어주죠. 이쪽은 돌 움직일 것 같은데. 도대체 얼마나 길길래 안 오는 걸까요? 발판이 이게 긴 게 점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점프하고 아이고 씨. 망할 까먹이 그냥 느리고 길어서 뭐야 왜 떨어졌어. 그런 거였으니 좀 그러려니
될 것 같습니다. 안돼 안돼 안돼. 저기서 태각선으로 가면은 어쩌라는 건지. 아하. 이런. 까마귀 먼저 없애야 되나? 그냥 하나 빼고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자, 넘어왔습니다. 여기도 점프해서 내려왔고요. 점프, 점프, 점프. 뭔가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데. 아, 알았다. 넘어왔고요. 여기 여기. 세 군데. 저기는 넘어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작아져서 한 마리. 요거는 확실히 이게 길이 맞나? 안 밀리죠? 됐습니다. 일단 작아져서 오긴 했는데. 아,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. 아이고. 커져서 안 주나요? 하트 안 주는 이런 던지면 막겠죠? 안 맞네요. 그러면은 아니야. 부메랑 키를 받고 밖으로 나와서 넘어왔습니다. 이제 열쇠가 있으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위로. 최상층에 올라왔고요. 돼지가 있는 것 같은데. 부메랑 그냥 떨어뜨려 버렸네요. 하트를 안 주네. 루피 필요 없는데. 자, 뒤로 가서 돼지들 다시 잡아서 체력이나 채워야 될 것 같은데. 하트를 안 주네요. 자, 여기는 타이밍 맞춰서. 아이고. 아이고.
망토를 안 메고 있었구나. 가뜩이나 하트도 없는데 이런. 점프가 왜 안 했어? 점프하기 전에 떨어졌네요. 두 개 동시에 꺼지면은 그때 넘어가면 될 것 같고. 자, 이게 안 밀리나요? 뭐지? 어떻게 넘어가라는 거지? 점프도 안 되는데. 떨어질 수도 없고. 일부러 밀리나? 밀렸다. 이게 안 밀리면 지나갈 수가 없으니 말이 안 되거든요. 타이밍 맞춰서 같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. 아이고, 넘어왔습니다. 넘어왔고요. 여기는 이쪽으로 뛰어 넘어가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왔고. 돼지들이 있네. 일단 위에 구름 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돼지들 먼저 잡았습니다. 아래쪽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 계속 망토를 입고 있어요.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하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헐. 쓸데없이 죽었네요. 요정을 얼마만에 쓰는 건지. 화살 한번 써보자. 화살 안 되네. 저것도 안 되고. 어떻게 죽이라는 거지? 아이고, 또 죽었어요. 아, 이런. 지금 하트네. 우정 없습니다. 내려갔다 와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인데. 쟤는 왜 이렇게 맞는 거야? 아닌데.
하지. 물리지가 않아요. 어딘가 하나쯤은 밀려와 보물상자를 먹을 텐데. 일단 지금 못 먹는 것 같으니 그냥 방으로 가자. 스위치 4개? 얘는 그냥 밀어서 하나 세팅하고 방 넘어왔고요. 하트가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하트 수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 정도 이제 봉이 나서 하나 여기밖에 안 주나? 하나죠. 다섯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. 여섯 번. 자, 네 번만 더 하면 가득 차겠네. 이상하게 쓸데없는 데서 좀 맞고 다녀가지고 귀찮아서 맞은 거 빼고요. 하긴 떨어진 게 많아서 그건 또 무시를 못 하겠네요. 특히 안 켜놓고 계속 맞고 다녀가지고 계속 켜지는 건가?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편입을 넘어가기도 애매해졌는데 이렇게 오면 되겠구나. 몬스터드 또 나왔습니다. 돼지들은 뭐 통하니까 돼지 왜 안 떨어졌니? 아이스. 아, 저기 바람 부는데 쪽으로 밀려서 다시 돌아온 건가요? 생긴 것 자체가 귀찮게 생긴 애굴인데. 아이고. 아, 또 이거. 같은 거를 해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망토. 아이고 뭐야. 아. 아, 안 돼. 쓸데없이 먹고 있는데 맞는 게 아니라. 왜 또 떨어졌어. 짧네요. 어떻게 했지 아까?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. 방향키 온. 나 아, 됐다.
이제 나가는 데가 어디냐? 아, 여기 있다. 강에 놀러 올 필요가 없는데. 아래쪽 한 번. 아, 보스방이고. 보스방 열쇠. 가기 전에 하트를 좀 채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, 나왔다. 설마 되려나 싶었는데 됐네요. 이게 어디더라? 꿈꾸는 섬에서도 저렇게 빛나는 녀석 잡으면 좋긴 했었는데.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오네요. 그럼 요정수 부분 여기서 하면 되겠다. 예전에 요정 구하던 데도 저게 됐을 텐데 그땐 왜 안 해봤지? 하트랑 요정을 다 채웠고요. 점프뛰기가 필요한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던전 보스한테 가볼게요. 폭탄이 필요한 건가? 떨어지란 소리니? 떨어지죠? 날아가는 게 맞겠죠? 아, 이쪽 던전 이렇게 보스면 쉬운데? 방어하고 있으면 막히거든요. 아이고, 저거는 부딪히는구나. 네, 생각보다 너무 잘 막으시는데? 주시면서 사각지대를 노려서. 아, 이게 중간 보스인가요?